쓸데없는 걸 너무 줄인 거에 이어서 이번엔 쓸데없는 걸 너무 늘린 건가? 그러겠죠? 정말 빡치는 게임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정말 빡치는 게임이라고요? 뭐? 세상은 불길에 휩싸였다. 악이 판을 치고 질서는 물러나렸으니 세상은 정말 아 이거 느낌 왔다. 개쓸데없게 크레딧 겁내 길게 하려나보다 오프닝. 거기에 한 사람의 용사와 선택받은 세 사람의 현재가 모습을 드러냈고 용사의 이름은 헤라클레스 존나 짱쌤, 세 사람의 현재는 알렉산드로 또또 같아, 브라이언 머리 좋다, 왓다셔 천지 됐어요라고 했다. 알렉산드르 똑똑하다? 똑똑하다는 똑똑하다! 브라이언 머리 좋다 자식의 삼촌이요, 와타샤 천재 됐어요는 브라이언 머리토의 부인이고, 똑똑하다의 노인은 와타샤 천재 됐어요라는 것이다. 존나 딴새 와타샤 천재 친척이니 친척이다. 어이씨 진짜. 이리하여 이 세상의 운명을 결정지는 싸움은 서막이 옳은 것이었다. 안 끝났어? 이번 이야기는 그런 싸움이랑은 아이씨 뭐야! 전혀 1mm도 상관없는 멀리 떨어진 나라 얘기다. 아니 그런 얘기를 왜 했냐?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새는 노래하고 초록은 싹이 트며 꽃가루는 도랑 바로하는 이 계절, 어쩐지 센즈 같네요? 잘 지냈는가, 헤럴드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대지를 축복하는 계절에 임금님을 아련하게 됨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며 정주의 감사말 올립니다. 알현 이런 거 한자로 다 쓴 거 봐. 태신님 천치지 감사합니다. 나야말로 겸허히 감사의 뜻을 표한다. 자, 침소 봉대한 서두는 빼고 단도 직입 본론으로 들어가자꾸나. 네, 알겠습니다. 요 근래 그 추악 간사 마왕녀석의 득세에 횡포를 부리고 있다. 횡포를 부린다? 그건 즉 멋대로 굴면서 몹시 난폭한 상태를 뜻하는 게 아닐런지요. 어이쿠야. 난 마음속으로 그렇게 소리를 냈다. 데르제는 늘 쓸데없이 데크를 거니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하다. 요컨대 극악무도한 마왕을 말하지. 두 번 다시 제대로 입을 열 수 없는 몸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작살내고 오겠습니다. 아니 얼핏 보면 누구든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 허나 실은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니라.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면 그건 곧 저희가 임금님의 말씀을 단순하단 욕임이 실수였단 말이옵니까? 그렇다. 이 일을 자세히 설명하려면 지난번에 이러한 일들을 얘기해야 할 것이다. 요전날 내가 취미인 낚시를 즐기는데 고무이 무능한 마왕한테서 무서운 편지가 도착한 거였다. 낚시? 낚시라는 건 실을 늘어뜨려 물고기가 낚이길 기다리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옵니까? 그 말대로다. 얘기로 돌아가 마왕의 편지 말인데. 편지 말입니까? 편지라는 건 네가 상상하는 편지가 틀림이 없다. 역시 그렇군요. 얘기를 계속해서 돼요. 편지의 내용은 정말이지 악구 잡어들어 여기서 말하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나에 대한 비방 중상의 말들로 넘쳐났다. 겁나 악플 욕 그런 거 엄청 많이 써있었나봐. 비방 중상인가요? 그건 법원에 걸면 승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근데 왕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걸어야 되니? 자넨 잠시 조용히 있어주지 않겠나? 조용히 있어달라. 그건 즉 말 좀 그만하란 얘기야! 드디어 입을 다물었다. 안녕하세요. 데르제는 이런 고분고분한 구석이 있다. 고분고분. 그 말이 내 목에 걸렸다. 난 고분고분할까? 그런 걸 생각하는 건 쓸데없는 일이다. 나는 쓸데없는 거 생각하기에 그만두고 생각했다. 아니 마왕이 방구석 옆에 이미 난 쓸데없는 거 생각하기에 관두고 있었다. 천치즈 감사합니다. 낚시의 참맛은 기다리는 것이다. 멍하니 물고기를 기다리며 여유로이 흘러가는 시간, 평소에 바쁨을 잊는 힐링의 시간일 터. 이 시간을 추악의 화신이 마왕한테 방해받은 난 노발 충전하여 편지를 찢어버렸다고 한다. 그렇다고 합니다. 이 분노를 이해하려면 나와 낚시의 관계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 저거 테레제는 저번 스포일러 용사 상태랑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이 KSB 제작자가 아예 그냥 캐릭터를 다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얘는 좀 말 많고 좀 쌉소리하고 그런 캐릭터. 천치즈 감사합니다. 아닌데? 근데 지난번에 했을 때는 얘 좀 되게 강했었는데?
내가 낚시와 만난 건 30년 전 어느 강에서 노인이 바쁜 듯이 일하는 날 바라보는 때부터 시작한다. 난 그 노인에게 말을 걸었다. 할아버지, 낚시 같은 건 하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자 그 노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16시간이 지났다고? 할아버지, 당신한테 소중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파란 커트가 피워선 안 된다고요. 저랑 할아버지 사이잖아요. 제 말은 당신 마음에 와닿았을 겁니다. 이야기가 쓸데없이 길다. 그거를 16시간 만에 알아차렸어. 제가 나이 있었을 때 말이죠. 난 그렇게 생각했다. 저도 그분이 생각납니다. 천치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했다? 난 왜 새삼스레 그렇게 생각했을까? 야이씨! 좀 더 빨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니, 그건 반대일지도 모른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봐도 소용없다. 어쨌든 난 이야기가 길다고 생각했으니. 어이쿠, 아무튼 이야기를 끝내자. 16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난 그렇게 생각했다. 저 임금님, 어지간히 그 돼지 먹이도 못할 듯한 쓰잘데기 없는 얘기는 접어주시고 슬슬 출발해도 되겠습니까? 돼지 먹이도 못할 듯한 쓰잘데 없는 얘기를. 살짝 얘기가 길어진 것 같고 살짝 길어졌다고. 마왕을 두 번 다시 입을 열 수 없는 몸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렇다. 맡기도록 하마. 헤럴드요, 너희를 위해 돈을 마련해 두었다. 입구 보물상자에 1,000,000,100,000 골드죠? 이제야 움직일 수 있어? 이제야? 왜 마샤마 쓸데없이 음성이 들어갔을까? 세상세, 난 이 자리에 멈춰서 한 시간 정도로 고민했다. 하지만 답이 나올 턱이 없었다. 자, 가는 것이다, 헤럴드요. 마왕의 살아갈 희망을 산산조각내어 두 번 다시 날 거스를 수 없는 몸을 만들지어다. 드디어 움직일 수 있구나. 다음은 표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있겠습니다. 야,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천치즈 감사합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처럼 거지 같은 쓰잘데기 없는 장면을 다시 보기 싫으면 자주 세이브 하세요. 아무튼 부지런히 세이브 하자. 그래야겠죠? 악플 보내면 묵사발 만드는 무서운 세상. 아, 근데 악플은 참교육 해야 돼. 근데 천치즈 감사합니다. 저는 병... 실은 하나만 느낌표가 아니었습니다. 눈치 채셨나요? 그렇구나. 어, 그러네. 하나만 이거네요. 그럼 이거는? 심심하니까 점프하고 있어요. 어, 그렇군요. 뭐야 이건? 회복? 아, 회복도 여기 있어. 쓸데없이 되게 많네요. 천골. 잠깐만요. 100만 골드라매. 100만 골드 준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 아 여기서 주는구나. 아씨, 어, 다행이다. 나는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 줄 알았지. 다행이에요. 그래도 다 긁어 가자. 오케이, 100만 골드. 여기도 있어? 햇빛을 쬐면 폭발하는 폭탄을 손에 넣었다. 햇빛을 쬐면 폭발하는 폭탄인가? 이 폭탄을 보물상자에 넣어 저 근처에다가 두면은 보물상자 연수가 폭발할 적을 쓰러뜨릴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다, 난 문득 생각했다. 지금 이 순간 이 폭탄은 햇빛을 쬐고 있는 게 아닐런지. 이거를 돈 먹고 세이브 안 했으면은 나는 박살났다! 다행입니다. 그래요. 이 게임은 너무 쓸데없는 RPG입니다.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아요. 지난번에는 이 간판에는 아무것도 안 쓰여 있어용. 이 간판에는 이 간판에는 아무것도 안 쓰여 있어용이라고 적혀있다. 이건 자가당착의 일종이다. 내가 그래 생각하는 것보다 한순간 빨리 난 그렇게 직감했다. 이런 씨. 예전에는 쓸모없는 것을 너무 줄였는데 이번에는 쓸모있는 거를 다 때려박았어. 그런 게임이에요? 오, 뭐야! 쓸데없이 장대한 그금이다. 여긴 그냥 마을인데 난 의미없는 그 의문을 억눌렀다. 걘 왜이래? 왜이래 이거? 문어크라는 고양이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문어크라는 고양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왜 이래! 버그 있나보다 이거. 자고 있네? 이봐, 우린 지금 3만 골드의 병사야.
당연히 졸고 있어도 시급이 발생하지. 자신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시급이란 구조는 대체 무엇일까? 이건 보면 죽을 때까지 답을 내놔야 할 물음이겠지? 아니야, 물어보지 마. 난 차남 준이야? 인간지사 세용지마. 이 사사동네 뜻을 알아? 아저씨는 몰라. 아, 그... 아니 그러면 이거 무기였어? 아저씨의 멋진 수염. 아무도 장비 없고 사서 쓰는 것 자체가 낭비라고? 아저씨는 항상 자기 긍정감 맥스야. 돈 남았을 때 줄게. 아! 어, 주는구나. 난 삼남 존이다? 뭐야! 얘도 다 무기 3점이야? 누가 이렇게 많아 그러면, 씨. 다 무기 방어구라고? 어허. 근데 이거 낄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다 마이너스 되니까. 너무 멋있어서 쩌는 목걸이. 능력은 상승하지 않아 자기 긍정감이 올라간다. 돈 남았으니 이걸 또 주네요. 아무것도 안 들었다. 우리네 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잘 맞춰봐. 왜 해야 되죠? 뭐야? 내 오른쪽에 오른쪽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내 왼쪽에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 내 오른쪽에는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만약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도 내가 말하는 다른 얘기는 사실이야. 내 왼쪽에가 말했던 내 오른쪽에가 거짓말을 하는데 만약 내 왼쪽에 거짓말을 한다 가져갖고 내가 말하는 게 모순 된다고? 아니 진짜 말 좀 그만해라. 아니 뭐야 이게. 잘못 걸렸어요. 난 하시모토 칸나? 하시모토 칸나가 그 옛날에 그 일본에 천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그 사람 미인으로 유명했던 그 하시모토 칸나요? 그러게요? 어디서 맞춰야 되나? 퀴즈를 정말 좋아해? 나는 인생이랑 퀴즈를 푸느라 바빠? 거절할 수 없다고? 참고로 뭐? 대리인이 자기 점유물을 본인을 위해 점유할 의사를 표시하고서 그 대리인이 선의의 제3자에게 그 동산을 자신의 것이라 속여 판매해서 인도하면 어떻게 될까? 대리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본인이 소득권을 지우지 법 공부하셨다면서요.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길게 말할 이유가 있어? 대리인은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속였으니까. 이거 아니야? 아니야? 왜 아니야? 4번이죠? 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을 해? 대리인이 본인의 것이라고 속여서 팔았는데 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 아닌가? 안마권을 9,999장을 손에 넣었다? 그렇게 많이 못 가지기에 안마권을 9,900장을 버렸다. 안마권? 한껏 두드려드립니다라고 더러운 글씨 써있다. 선택하면 의미 없이 버릴 수 있다? 버릴 수 있다고? 쓰레기인데요? 아! 이렇다고 합니다. 이건 문일까? 물론 문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하지만 아무래도 열 순 없는 것 같다. 그러자면 이거는 문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모르겠다. 그래도 분명한 건 난 지금 숨을 쉬고 아이씨! 그러면 이거 아이템 상점은? 내가 너한테 아이템을 사주세요라고 했다고 해서 네가 정말로 아이템을 사준 건가는 모르겠다. 인생이란 그런 거라고 생각해. 해봉야, 해봉이 아빠가 조금 좋은 거, 그것보다 조금 좋은 거. 100, 101, 102, 103. 뭐야? 이게 짱이잖아 그러면. 이게 짱이잖아. 왜 사? 아 그러고 보니 나 너무 돈이 너무 많아서 답이 없으니까 너한테 줄게. 10만 골드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줬대요. 의미 없는 사다리다. 난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여기는? 전 수호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호자를 지키는 요새입니다. 전 수호자를 지키는 요새의 수호자입니다. 그럼 여긴 수호자를 지키는 요새의 수호자를 지키는 요새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즉 전 수호자를 지키는 요새의 수호자를 지키는 요새를 지키는 수호자라는 얘기가 즉 여기는 수호자를 지키는 집요하네. 진짜 예전에 그 유상무상무 이거 말장난하는 것 같아. 유상무상무 이세돌 이세돌잔치. 이것은 사막에 핀 한송이꽃. 사막에 핀 한송이꽃이다. 이세돌 이세돌잔치. 뭐야? 잘도 나한테 말을 걸어줬구나.
건니치와. 건니치와? 얘만 근데 왜 더빙이 있어요? 나한테 말을 건 김에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겠니? 뭐 그리 말하지 말고. 만약 내 소원을 들어준다면 다이너마이트 엑스칼리버를 주마. 오! 마샤의 목소리만 요상하게 크게 들려 시끄럽다. 난 그리 생각했다. 다이너마이트 엑스칼리버란 게 무엇입니까? 마왕을 일격에 분쇄한다는 최강의 검이지. 굉장한데요? 이 검은 내 손자가 만들었는데 손자가 행방불명이 돼버렸어. 행방불명? 그건 설마 행방이 묘연해졌단 말입니까? 그렇다. 그렇긴 한데 그럴 수가.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행방불명이란 말 아닌가? 그럴 수가. 그럼 최악의 경우 손주분이 실종됐... 야, 손주분이 죽었다란 얘기로 했으면 차라리 말이 됐을 텐데. 그니까 그렇다고 했잖아. 얘만 더빙이 있어요. 마샤는 잠꼬대를 하고 있다. 누구나 그리 생각했지만 아 안녕하세요. 누구도 그것을 건드리지 않았다. 그건 마치 잠꼬대를 하는 사람 아무도 못 만진다 그런 느낌이었다. 하지만 왜 사라졌을까? 대강 감이 오긴 했는데. 감이 어떻게 움직였다는 거죠? 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는 소리입니까? 내 손자는 흑장미 비밀 기사단에 끌려갔어. 이 손자 아니야? 아니구나. 참고로 흑장미 비밀 기사단은 더 블랙로드 시크릿 나이츠라고 있는데. 더 블랙로드 시크릿 나이츠? 더 블랙로드 시크릿 나이츠 말인가요? 저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 그런가? 뭐든 라면에 뿌리면 맛있어지려 조미료를 했던가? 그렇군. 그럼 아마 다른 거겠지. 다르군요. 과연 흑장미 비밀기사단 더 블랙로드 시크릿 나이츠는 이 나라의 제3세력 서드파워? 이 세계를 뒤에서 조종하는 흑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슨 일루미나티야? 그 막은 흰색이 아니라 검은색이라는 거군요. 이 기사단엔 최강 사천왕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천왕을 쓰러뜨려 내 손자를 구해주게나. 꽤 쉽지 않은 상대 같지만 인포메이션만 있다면 자기라도 쓰러뜨릴 수 있을게야. 이건 비밀 정보니 한 번밖에 말하지 않겠네. 잘 기억해두게. 기억할 자신 있다 메모를 해도 좋고. 뭐야? 첫 번째 사천왕은 빠른 발의 기사 잭 러너라고? 녀석은 엄청난 속도를 자랑한다고? 민첩성을 낮춰 기성을 잡도록 하고 불꽃이 약점이 불꽃 오공카라고? 아 이거 뭐야 이거? 처음은 불꽃이야? 아군을 현혹하고 번개가 약점이라고? 그래 이거 적어놔야겠다. 불꽃, 번개. 킹 스트롱 게스트일세. 녀석은 좌우주의 공격이 강하기 때문에 물이 약점이니 수공을 쓰도록 하라고? 오케이. 현욱의 기사 조커 팬텀. 아무 효과가 없네. 버티다 보면 한순간에 틈이 생기고 그 순간 총공격을 가하세. 이 사촌을 쓸 때 앞에 거대 미궁이 있는데 제일 깊숙한데까지 가면 패스워드를 필요로 하는데 제... 에? TMFEPDJQDMA J 패스워드는 SJANAKSGDMA? 잠깐만 이거 한영키 바꿔봐. 쓸데없음 첫 번째 패스워드, 쓸데없음 두 번째 패스워드, 너무 많음. 쓸데없음과 너무 많음이에요. 기억했겠지? 더는 두 번 말하진 않겠네. 그럼 부탁하네. 흑장비 비밀기사단 더 블랙로드 시크릿 나이츠를 쓰러뜨리고 내 손자를 구하는 걸세. 아니요 싫어요. 뭐? 나 다... 왜 저건 거야?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잔다. 자는 놈들 왜 이렇게 많아? 뭐야 이것도? 이거 인력 낭비 아니야?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또 왜 이래? 뭐야 이게? 아? 완전히 해오겠다. 혈압 마라톤이야 무슨? 완전히 해오겠다. 그러니까요. 심지어 안 싸워요. 회복이 왜 필요한 거지? 어 저기 누구 있다.
트레이너같이 있는 저분, 어쩐지 눈앞에 가면 싸울 것 같은 저분, 멈추시길. 아니 저 병사들을 보네요. 용사 파티 지금 자고 있잖아요 다들. 사이벨님 천치디 감사합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당신은 누구시죠? 난 대체 누구일까? 뭔가의 역사에 남을 만한 위협을... 아니 이름을 물어보는 거야.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일을 했을까? 난 대체... 난... 아니다. 아직 아무것도 아니다. 전 아직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 이건 분명 그가 원하던 대답이 아니다. 그 증거로 그는 묘한 표정을 짓고 있다. 묘? 묘란 대체 무엇일까? 그렇군. 묘는 무덤을 말하는 것일까? 뭔 말을 하는 것일까? 이런 거 아무 말도 안 한 거랑 마찬가지잖아. 저... 이름을... 이름? 그렇군. 이름이라. 이름이 있으니까 난 나로 존재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래서 뭐 어쨌단 것일까? 뭐 됐다. 이름을 물었으니 이름을 대답하면 된다. 심플하게 생각하는 거야말로 심플하게 생각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실례, 제 이름은 헤럴드? 다 모글라도 상관없겠죠? 응? 뭐? 헤, 널, 야이씨! 한 글자씩 대답하기. 여길 지나가자. 난 그리 생각하자마자 여길 지나갔다. 아... 전투가 혹시 쓸데없이 길지 않을까요? 얘들은 같은 말을 지들이 또 하네요. 같은 대사뿐이 할 수밖에 없는 슬픈 짐승들. 질풍신뢰로 박살내줄까? 질풍신뢰? 영혼은 빛나고 그 찰나에 신은 눈을 깜빡인다. 이게 뭐야? 헤레제 쾅쾅 번쩍번쩍 마샤 얼어붙은 얼음 결정. 몸은 치유할 수 있어도 마음까진 치유할 수 없다. 죽어서도 싸우게 하는 거, 그것이 운명이니까. 다이아몬드 더스트? 절대 용도? 얘 중2병 걸린 것 같아. 뭐지? 어? 뭐? 생각해보니 짧은 인생이었어. 인생? 몬스터가 몬스터생이 아니고 인생이라 해야 하나? 눈꺼풀 뒤로 추억이 살아나는군. 엄마, 아직도 그렇게 무시하셔? 좋아, 그 집 내가 들어줄게. 엄마는 더는 안 계시구나. 아니, 이제 만나러 갈 수 있네. 죽은 사람을 만나러 가기 힘들지 않을까? 지금 그쪽으로 갈게! 엄마! 겁내기네, 말 한 번. 아, 한 소리씩 또 하냐? 쿨럭. 말도 안 돼. 이 몸이 당하다니. 아무래도 난 우물한 개구리, 아니 숲속의 미노타우로스였던 셈이군. 숲속의 미노타우루스? 처음 듣는 단어군. 무슨 뜻이지? 우린 언제까지 고통받아야 하는 것일까? 뭐 언젠가 분명 너희도 안가품당할 테지. 뭐 그냥 지는 게 분할 따름이지만. 잘 봐라 개자식아. 어쩌라고, 끝났잖아. 너도야? 정말 장난이 너무 심하네. 다들 허접이라고 해서 나 분했어. 솔직히 식사도 전혀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았어. 목구멍? 너 목구멍이 있었어? 그치만 나 단련하고 단련해서 단련? 슬라임도 근육이 붙니? 이번과 켄지를 이겼어. 그때 눈물을 흘렸던가? 그건 기쁨의 눈물이었을까? 아니면 이제 바보 취급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심의 눈물이었을까? 양쪽 다일지도 모르겠네. 뭐 허망하네. 다시 태어나 너희랑 만나면 다음엔 지지 않을 테요. 전국에서 달려내줄 테니.
끝났네. 근데 이게 이 전투가 설마 랜덤 인카운트 아니겠죠? 설마? 아무것도 안 들었다. 혹시 몰라. 혹시 몰라. 아! 그만해. 그만해. 젠장할. 아프네. 이 몸이 인간 따위가 당하다니. 그냥 박쥐 1이잖아. 그 박쥐 1인데 씨. 맵은 왜 이렇게 길어 이거? 아무것도 안 들었다. 저기 또 누가 있... 아! 루키우스. 후생 노동성이 인간 마법 약을 손에 넣었다. 아군의 한 명의 MP를 102 회복한다. 이거 왜 필요해 이거? 이봐 너희들. 그 너희란 게 우릴 말하니? 얘만 더빙 있고. 이름을 대라. 이름을 대라. 참으로 무례한 말투다. 그건 마치 말투가 무례한 녀석 같다. 하지만 이름을 안 밝히면 이야기는 진행되질 않는다. 그렇게 생각한 순간 난 그렇게 생각했다. 안녕하세요. 난 헤럴드다. 난 테레제다. 그리고 옌 마샤다. 그렇군. 네 이름 달려주실까? 난 네 이름을 말해봐라 생각했다. 그 찰나 네 이름을 말해봐라라고 말했다. 야, 그렇군. 내 이름은 루키우스 아인슈타드 로렌스 패트리어트 던턴 컨센스 머신건 더럽게 긴 이름이로세이다. 루키우스 아인슈타드 로렌스 패트리어트 던 컨센서스 머신건 더럽게 긴 이름이로세인가? 긴 이름이로군. 테레제. 루키우스 아인슈타드 로렌스 패트리어트 던 컨센서스 머신건 더럽게 긴 이름이로세야. 그 말대로다. 너인 마왕을 작살내러 가는군. 그렇지? 뭐 그렇지. 그래서 말인데 이 루키우스 아인슈타드 로렌스 패트리어트 던 컨센서스 머신건 더럽게 긴 이름이로세를 동료로 삼지 않겠는가? 미안. 어찌된 영문인지 말이 너무 잘려서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니까 이 루키우스 아인슈타드 로렌스 패트리어트 던 컨센서스 머신건 더럽게 긴 이름이로세를 동료로 삼지 않겠는가? 즉 동료로 삼아달란 거구나. 그 말대로다. 뭐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동료가 되어줘. 동료가 되어줘? 난 지금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왜? 입에서 제멋대로 말이 튀어나온 모양이다. 말해버린 건 어쩔 수 없다. 어쨌거나 말해버린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니 그건 마치 여드름을 짜냈을 때 나오는 기름덩어리 같은 거 아니야. 입에서 튀어나온 것이다. 그럼 애시당초 동료란 무엇일까? 생각해보자 쓰들뜨기 없는 일이다? 왜냐면 우린 이미 동료니까. 얘는 이름 완전 잘려가지고 안 보이네요. 좋아요. 진짜 뭔가 소리가 들렸다고? 의미 없는 보물상자를 잔뜩 여신다. 수고하셨습니다. 깔끔하네요. 여기가 마왕성이야. 답답하네요. 아! 누구 있어? 올 줄 알았다. 난 제1사천왕 읍다 그롱곤이다. 읍다 그롱곤이요? 나와 싸우기 전에 너희한테 말해두고 싶은 게 있다. 지금 보니까 마왕성 원궁 바로 옆이잖아.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천치즈 감사합니다. 네가 믿고 있는 거 그건 정말로 진실인가? 정말로 그런 것일까? 정말 그렇다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그런 것일까? 그런 거 이 몬스터한테 안 들어도 줄고 생각했다. 줄곧 난 생각하려고 생각했다. 생각하려고 생각하는 걸 생각한 적도 있다.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난 생각하려고 생각한 걸 생각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이씨. 정말로 그렇다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그런 것일까라니. 무슨 뜻인지 말해봐. 정말 생각하는 게 정말이라니. 그러니까 정말이라니 무슨 뜻이지? 뭐 말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나라도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게 어때? 하지만 정말 말해도 되겠습니까? 이걸 들으면 당신은 불안의 파도에 휩쓸리고 빠져서 두 번 다시 나오지 못할 수도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말해라. 괜찮겠지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지극히 심플합니다. 지극히 심플하다. 그렇다. 나의 불안도 매우 단순한 것. 하지만 심플하기 때문에 무섭다. 왜 우린 여태까지 이 위화감을 눈치채지 못했을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정말로 당신들은 집안은 제대로 잠그고 왔나요? 잠금이라니! 그런 거야, 잠궜는데! 아니, 잠깐만. 어쩌면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100% 잠그고 왔다 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없다. 그렇다. 확실한 것 딴 이 세계에 없다. 응, 우리 집 도어락이야. 어쩔 거야. 어쩔 거야, 우리 집 도어락이야. 지금 이 순간 집에 도둑이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싸울 겨를이 없다. 아, 불안해져가는군요. 이래서야 싸움에 집중할 수 없지요. 물은 잠깐 닦고 한들 창문 잠금은? 가스밸브는 잠그셨습니까? 응, 우리 집 가스 안 나와. 진짜입니다. 우리 집 가스 끊었어요. 인덕션 때문에. 인덕션이라 가스 다 끊었어잉? 정신이 망가지고 있어? 응, 난 안 망가져잉? 다들 제발 진정하세요. 현혹되지 마세요. 문을 안 잠갔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만에 하나 잠그지 않았다고 한들 도둑이 들어올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합니다. 루키우스는 어쩌고저쩌고 멋있게 저쉽게 말하지만, 그렇지만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인덕션을 껐다고 확신할 수 있냐고요? 응, 자동이야. 헤럴드는 불안에 시달려 힘을 내지 못한다? 아, 뭐예요 이거? 다 불안해? 이 쥐가... 근데... 이러면 끝 아니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일까? 뭐야? 아니! 됐다. 나의 불안 공격으로도 실력의 차이는 메울 수 없단 말인가? 아하유! 아하유? 다들 잘 해냈다. 이렇게 말하면 나도 틀릴지 모른다 생각했다. 이겼군요. 그렇다 치더라도 루키 멋있기는 너무 약하다. 약하다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다. 그건 즉,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 약하다는 것이다. 잠깐만요. 저도 집 잠금이나 창문! 잠금이 제대로 잠겨지 불안한지라 돌아가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렇게 루키 멋있기는 사라졌다. 없어졌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라졌다. 사라진 녀석은 있도록 하자. 또 그냥 없어지네요. 아, 왜? 저 앞에서 세이브하려고 그랬는데. 불안하지 않은 녀석은 한 사람도 없다. 세상 어딜 바라봐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저기 헤롤드, 집 잠금을 안다. 그런 건 나도 오래전부터 알았다. 하지만 곧 마왕과 싸우는데 여기까지 와서 맥빠지게 물러난단 말인가? 마왕을 재빨리 잡을지 집 잠금을 확인할지 그런 거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아, 그래도 오늘은 안 죽어서 다행이야. 그러네? 안 죽어서 양반이긴 하네? 천치즈 감사합니다. 일단 마을로 돌아가 잠금을 확인하자. 뭐? 걸어가라고 나? 고마워. 그런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 걸까? 아마도 이틀만. 아니, 어제도 들었을런지 모른다. 기억이란 건 그런 것. 기억이란 머리에 새겨진 메모리인 것이다. 아! 또 뭔가를 베버렸다? 뭐라고 표현할까? 어차피 쓸데없는 뭔가일 테고.
구조조정 해버려 얘네들! 우린 마을로 돌아왔다. 그건 마치 본가에 돌아왔을 때의 안정감. 집을 확인했다. 문 잠금, 창문 잠금, 가스밸브. 쓸데없이 늘어서 황금 동상. 잠자고 있을 뿐인 병사. 마을에 어울리지 않는 부금. 이 얼마나 낭비가 심한 마을인가.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앞서 테레세랑 마샤가 돌아왔는데. 괜찮았어? 헤럴드 마샤. 창문 잠금이 잠겨있지 않았다고? 안 잠겼다? 난 순간 그 말의 의미를 몰랐다. 하지만 한순간 제정신을 되찾았다. 잠겨있지 않았다는 건 즉 잠겨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샤도 놀랐다. 비둘기가 새총을 맞았다고 하는 것일까 이건? 비둘기가 새총을 맞는다? 난 정말로 비둘기가 새총을 맞는 거야. 아 그만 좀 해 이씨! 애시당초 새총이 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거 아무래도 상관없다. 데네제는 왜인지 싱글벙글하다. 이건 대체? 하지만 들어도 다들 도둑은 들지 않았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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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너무 착해! 우린 분명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 뭐든 그야 미래엔 희망밖에 없으니까. 왜 끝이야? 아 뭐야 깜짝이야. 아이 그래도 하기는 하네요. 끝난 줄 알았어요 난. 이 할매는 뭐지? 아 텔레포트 할머니. 아 다행입니다. 우와 이거 너나 이 딱쳐. 아 저 삼형제나 있어. 아 잠깐만요. 얘랑 왜 말을 걸어야 돼? 전 당신들과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뭐라도 사가실래요? 아 일단 이게 있군요. 왜인지 치안이 좋지 못한 곳에 자판기를 가격에 싸죠. 난 제2사천왕 읍다 그롱곤 투다? 그러면 3, 4 다 싸워야 돼? 아니 햄버거 동일해요. 네가 믿고 있는 거 그건 정말 진실인가? 네가 정말 그렇다 생각하는 거 정말로 그런 것일까? 뭐지? 무슨 얘기를 할 거지? 뭐 말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나라도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알게 쉽게 설명하는 게 어떻겠나? 하지만 정말 말해도 되겠습니까? 이걸 들으면 당신은 불안의 파도에 휩쓸리고 빠져 두 번... 똑같은 거예요 혹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정말로 당신들은 뭐? 아! 잠궜는데 아 다행이다. 아! 뇌절 치는 줄 알았잖아. 아 다행이에요. 개 뇌절 쏟는 줄 알고 지금 나 지금 깜짝 놀랐거든. 또 할 뻔했죠? 알리오 올리오. 죽을 때 비명이 알리오 올리오야? 문은 확실히 잠그고 왔어. 알았어 알았대도. 이리하여 우리는 다시 마을로 돌아가 잠기는 걸 확인하고 마왕성으로 돌아왔다. 제작자 매너가 있네. 이걸 또 돌아가라고 하진 않네요. 진짜 매너가 있네. 올 줄 알았다 용사들. 읍다 그런 건 쓰리? 또? 잠그고 왔어. 잠그고 왔어!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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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빠른 진행 좋습니다. 빠른 진행. 오 개 좋네요. 헤럴드 이번에는 조금 눈치가 있구만. 아쿠아 파자. 올 줄 알았다 용사들. 난 제4천왕 읍다 그롱곤 뽀다. 나와 싸우기 전에 너 이렇게 말해두고 싶은 게 있다.
진짜 닥쳐. 아!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 어, 마왕이다. 왔나, 용사들이요. 묘하게 마왕의 얼굴이 찡그러져 있대요. 우리를 만나기가 정말로 싫은 걸 테지. 왜인지 임금님한테 거지 같은 편지를 보냈다기에 널 두 번 다시 입도 못 여는 몸으로 만들기로 했거든. 마가 끼었었지. 마왕이니만큼 말이야. 마가 끼었다. 마왕이니만큼.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웃으면 된다고 생각해라? 우린 살기 힘들다. 무기도 팔았다. 동상도 팔았다. 촛대도 팔았다. 그럼 열심히 해서 더 벌어. 벌어도 너희한테 거진 다 뺏기지 않는가? 그게 세금이라는 거야, 짜샤. 의무야, 의무. 너희는 우리한테서 뜯어낸 돈으로 쓸데없는 걸 사들여 사치를 부린다. 그거 완전 기분 탓이야. 야! 난 어려운 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나쁜 건 너야. 남한테 욕하는 건 나쁜 짓이라고 학교에서 배웠거든. 우리의 간절한 호소를 들어줬으면 했다. 그랬으면 좀 더 공손히 부탁했어야지. 욕먹으면 사람을 화낸다고? 몇 번이고 말을 했다. 부탁합니다. 부디 조금만 세금을 줄여주세요라고. 하지만 너희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냥 부탁만 하면 안 되지. 이쪽에다 메리트를 제시해야지. 사람을 움직이기 위한 교섭술 같은 거 공부했어? 좀 더 이쪽을 기분 좋게 해주지 않으면 요구나 안 통한다고. 그런 걸 공부할 시간적 여유도 마음의 여유도 없다. 그건 너의 템 아니겠지? 나도 노력한 결과 용사로 활약하는 거고. 젠장. 들렸어! 우리의 마음이 전혀 통하질 않아. 뭐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도 일이니까 널 쓰러뜨릴 테야. 이것만은 피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지. 이쪽도 실력 행사를 하겠다. 이 마왕 이번에 셀까요? 이번에 약할 것 같은데. 2500이요 비가? 보자. 한턴 버티네? 한턴 버티지만 그게 다예요. 근데 골든 리바이어도? 이것도 지금 보니까 이거 약한 거 이거보다 좀 센 거 더 좀 센 거 좀 센 거 좀 센 거 좀 센 거 좀 센 거 좀 센 거 결국 이걸로 때리면 되잖아. 그쵸? 끝났네? 어쩔 수 없지. 이 페이즈? 이게 마왕의 진정한 힘인가? 굉장한 파워가 느껴지는군. 온 힘을 다해서 가자? 오케이. 마왕 제2 형태인데 에너지가 2000이라고? 아까보다 체력이 낮지 않아요? 아까 2500 아니었어? 더 약해졌어요. 3패가 있나보다. 이러면은 2패로 안 끝나고 3패가 있나보다. 네. 어쩔 수 없지. 이게 마왕의 진정한 힘이라고? 3형태. 아, 이거 500씩 까이네, 피가. 피가 500씩 까지는데요? 진짜야? 어쩔 수 없지. 제 4의 힘을 보여주마. 이거는 3의 힘, 4의 힘이 아니라 바락이야, 바락. 형 바락이잖아 이거. 하하. 끝냈어. 아직 갈 수 있다. 난 앞으로 변신에 96번이나 남겨뒀으니까. 100번? 100번은 좀... 헤럴드가 끝내버렸어요. 내 목숨도 이제 끝이다. 뭐가 웃기지? 내 목숨이 다하면 지금껏 절묘하게 잡아놨던 밸런스가 무너진다. 당장은 모를 수 있겠지만 3년 지나면 알 수 있다. 세계의 질서가 무너지고 너희도 거기에 휘말린다. 으악! 3년이나 기다려야 돼?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말해두지.
헤럴드, 넌 강하다. 그리고 똑똑하다. 게다가 멋지다. 허나 그 자만심이 신세를 망칠 것이다. 닥쳐! 또야? 죽어라 좀. 하나만 더 말해두지. 난 예언하겠다. 넌 저기 둘한테, 마샤랑 테레즈한테 쓰러진다. 넌 파멸할 것이다. 닥쳐! 아아아아! 그럼 다음 간다. 아직 안 죽었으니 보너스로 하나 더.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 그아! 이젠 없네. 자, 돌아갈까? 오, 화창한 계절을 맞이한 요 근래는 어찌 지냈는가? 고생 많았다. 악의 화신이 마왕을 절명시켜버렸습니다. 세상에, 갑작스레 믿기 어려운 얘기구나. 그게 의미하는 바는 즉 마왕한테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 스스로가 감정 억누를 줄 모르고 마음이 가운데 손을 대고 말았사옵니다. 뭐 큰 문제는 아닐 테지. 다른 몬스터한테 세금을 징수하면 된다? 아니야, 백골징포해라. 백골징포, 조선시대 말기에 유구한 전통 백골징포 어때? 죽은 자에게 세금 매기기. 테레제야 마셔도 고생 많았다. 입구에 900만 골드를 준비해놓았다. 적절한 방법으로 분배하도록 해라. 맞다, 나는 달이 상했는데 요전에 등산을 했다가 거기에 한 할머니가 있었다. 그 할머니는 날 향해 이렇게 말했지. 거기 자네 어깨에 그런 걸 얹고 무겁지 않은가? 허나 내 어깨엔 아무것도 얹혀있지 않았단 말이지.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3년이 지났다고? 3년 동안 말을 했어? 마왕이 예언했는데? 그래서 난 할머니한테 말했다. 아무리 그러셔도 불륜을 해야 된다고. 임금님, 슬슬 그 바퀴벌레 먹이도 못될 듯한 얘기는 그만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아! 얘기가 좀 길어진 것 같군. 그로부터 3년이 지났다. 어째서인지 이 나라는 조금씩 가난해졌고 이유는 잘 모르겠다. 세상은 알 수 없는 일뿐이다. 단 3년 만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하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건 3년 전이랑 비교하여 지금은 분명 3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일이시죠, 임금님? 아, 그게 말이지, 조금만 더 용돈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아시다시피 우리 국가는 재정난입니다. 사치를 논할 수 없습니다. 그치만, 그리고 이성이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된다 했잖습니까? 이성은 파는 거니까요. 아니, 그치만 헤럴드도 들어왔고. 어쩜 이리 끈질긴 하라범인가. 그리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하라범은 끈질겼다. 전 이성을 팔릴 때까지 이성을 관리하고 있을 뿐이옵니다. 거참, 얼마 전까지 이성은 사치품과 병사들로 넘쳐났거늘. 임금님, 그건 전부 단지 낭비였을 뿐입니다. 저한테나 나라한테나 낭비 따윈 필요 없습니다. 점점 효율화하여 낭비를 줄여나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근데 지금 낭비야, 시간 낭비야. 자, 돌아가세요. 잘 왔어. 무슨 일이야? 오늘부로 너희 모가지야. 에? 잠깐만! 사형이라 이게 뭔 소리야? 사형이 아니라 해고야, 해고! 그건 우리가 무직이 됐다, 그런 말인가? 그렇지! 왜 우리가 무직인데! 계약직이라도 괜찮은데! 난 줄곧 마음에 걸렸다. 마왕의 예언, 난 쓰러진다. 마샤란 테르제한테, 설령 허셀런지도 모를 테지만 조심하는 게 상책이다. 아, 솔직히 너희 실력에 비해 돈을 너무 많이 받아? 이 최강용사 헤럴드만 있으면 이 나라는 평안해. 이게 긴축재정이 심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거? 저것도 으삭이라이데요. 무또? 왜 마샤만 쓸데없이 음성에 들어가 있을까? 세상살이 난 이 자리에 앉아 한 시간 정도로 고민했다. 하지만 답이 나올 턱이 없었다. 둘 다 이거 말은 이미 정해졌다. 너인 국가에 기생하지 말고 스스로 돈을 벌어보자. 기도 돌아가지 않으면 내공에 베인다고? 그렇다. 이렇게 점차 낭비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 자, 숲에 가서 허전 몬스터한테도 동의라도 강탈할까? 세이브? 인생의 세이브는 없... 일단 세이브 를 해야 돼. 아, 깨끗하다. 설마 이걸로 이제 1972년 헤럴드는 쓰러졌다 나오겠다. 천치즈 감사합니다. 보스를 잃은 몬스터들은 구심점을 잃고 무차별적으로 날뛰었다. 게다가 마왕을 잃은 탓에
세금이 효율적으로 거치지 않게 되었다. 효율적으로 안 거친다.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건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뜻이고, 구조적 문제를 뒤집으려면 조난적 해답이다. 그런 건 뻔히 안다. 구조적을 뒤집으면 조난적이라고? 뻔히 아는 걸 생각하는 건 쓸데없는 짓이다. 링콘 조이기 10회 감사합니다. 갑자기 감사합니다. 링콘, 링콘이란 무엇인가? 링콘은 동그랗게 된 운동기구를 말한다. 이거를 왜 조여야 하는 것일까? 문득 나는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내 그 답을 깨달았다. 뽑기를 설치했으니까. 투네이션 뽑기 설치했으니까. 투네이션? 투네이션이란 무엇인가? 곧 쓰지 못하게 될 서드파티 도구다. 잠깐만, 바보. 이 간판에 바보라 써있다. 바보라고 하는 쪽이 바보가 아닐런지 난 그리 납득하기로 했다. 요즘 허리가 아파서 못 견디게 됐군. 초몰룽마, 초몰룽마? 왕궁? 아, 왕궁이야 여기? 쓸데없이 장대한 BGM이다. 아니 난 되게 웃긴 게, 사람을 구조조정해야지 집을 다 날려버리면 어떡하냐? 뭘가 안 떨어져 있나? 이것도 되게 웃겨! 너무 더러워서 뭐라고 써있는지 알 수가 없다. 여긴 뭐야? 아? 이 나라는 한 집만 있어도 충분하다! 쓸모없는 마을 사람들은 더 줄여도 좋을지도 모른다. 뭐? 거절한다. 거짓말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다들 거짓말쟁이야. 나만큼은 거짓말 안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한다? 잘도 나한테. 이제 흑장미 비밀기사단은 관두고 새로운 얘기를 창작 중이야. 그렇군요. 아이템 사주세요 라고 했다고 해서 네가 정말로 아이템을 사주는지 모르겠네. 더 이상 팔게 없다고? 아, 아저씨의 멋진 수염. 이거나 좀 사주죠. 이거 아저씨는 지금도 긍정감 메스야. 아 진짜 웃기네? 진짜 웃겨요. 돈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사. 뭐지? 이 나라는 뭐가 잘못된 것일까? 잘못됐다? 뭘?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았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다. 이 문제를 좀 더 생각해볼까 생각해본 적도 있지만, 하지만 생각하는 걸 생각하려고 생각해도 결국 그건 생각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애당초 답이 나오지 않는 걸 생각할 필요는, 그건 쓸데없다. 효율적이지 못하다. 사고하는 것조차 쓸데없는 듯하다. 더는 사고하는 걸 관두도록 하자. 물론 사고하려고 사고할 필요도 없다. 모든 걸 효율화하는 쪽이 좋다는 얘기다. 그것은 뭐야? 몬스터랑 협력해서 헤럴드를 쓰러뜨리겠다. 이 녀석 마왕성에 있던 상인 아니야? 사고하는 건 멈추려면 차사고 내야 됨. 사고, 사고란 무엇인가? 사고란 누군가에 의해 의도치 않게 일어나는 큰 사건을 의미한다. 사고란 그런 것일까? 천치즈 감사합니다. 치즈, 치즈란 무엇인가? 치즈는 적어도 먹는 치즈는 아닌 것 같다. 낭비야말로 인생. 널 쓰러뜨려 모든 인간과 몰트에게 낭비를 줄 것이다. 안녕하세요. 의미 불명. 나 오라. 너희 바보. 어 뭐야? 효율적이게 됐어. 되줘버려. 어? 어 뭐야? 우리가 헤럴드 입장이 아니네? 마법 신마왕. 무슨 뭐 신마적이야? 이 녀석 신마왕이야? 신마야. 에 신마왕이에요? 이게 마지막 보스인가 봐. 그러면 이게 마지막 보스인가 봐. 물론 어렵진 않습니다. 이게 뭐 전투에 기반을 둔 그게 아니기 때문에.
1972년 헤럴드는 오랜 지병으로 쓰러졌다. 오랜 지병? 강박증. 피가! 굉장한 피가! 뭐야 이것도 꼴값을 떨고 앉았네. 씨. 왜 날 배신하지? 헤럴드, 넌 배신당한 게 아니야. 배신한 거지. 아니야. 나 오라. 나 정다. 점점 언어가 퇴화하고 있어 이 녀석은. 어? 자 갈까? 모두가 평등하게 낭비하는 세계. 설마 이거로 끝인가요? 나 정답. 나 정답. 어? 아까 내가 죽였... 어? 슬라임? 뭔가 걸어 찼네? 마 어때요? 어차피 쓸데없는 짓이고. 끝났다. 아! 뭐야! 이런 식으로 헤럴드가 작사... 그런 말 들으면 갈 마음이 안 생겨! 그리고 세계는 헤라클레스 존나 짱쌤에 의해 구원받았다. 뭐야? 엔딩북은 뭐야? 엔딩북은 왜 이렇게 쓸데없이 좋은 거야? 조시와 이카가데스까? 뭐야 이거? 헤라클레스 트오이데스. 예? 이어지는 척하고 끝내는 거 개킹 받네. 대신이 천치즈 감사합니다. 헤라클레스트오이데스様が 세계에 秩序を もたらしたこと昨日のことのように思い出します. 君たちのおかげだよ. まあブライアン頭よすのことは残念だったけど 私は天才ですの心は僕が癒すよ. 僕たちはきっと何だってできる. そう何だって. 진짜 꼴값이다 꼴값. 아 저거는 봤죠? 거짓말쟁이는 하시모드 칸나 할아버지. 그러니까 원품 썰푸는 거 들어주는 게 다였다는 거잖아. 네 맞아요 맞아요. 이름이 전치즈 감사합니다. 진짜 이 개짓을 한 시간 동안 했다고? 왕 꿈썰 듣는 거를. 정말 그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그 이말년 시리즈 본 느낌이야. 지금 느낌이 이말년 만화 본 느낌이야. 장편 이말년 만화 장편. 아 정말 이게 뭐야. 뭐야 이거. 이분 누구지? 왜 생긴 분이 닌텐도에서 근무할 것처럼 생긴 분처럼 생겼냐?